고등부 결승전 이제부터 중계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남자 고등학교 자, 이제 먼저 남고부부터 갑니다. 남고부 200m 결승전 경기에 앞서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레인 충북체육고등학교의 조민우 선수가 1레인에 있습니다. 2레인 원곡고등학교의 변진우 선수가 출격합니다. 아, 근육 자랑하고 있습니다. 3레인 경남체육고등학교 정지훈 선수는 보이지 않고요. 4레인 경기체육고등학교의 박상호 선수입니다. 5레인 전남체육고등학교의 백원율 선수가 인사합니다. 6레인 동인천고등학교 박권 선수입니다. 7레인 대구체육고등학교의 노호진 선수가 7레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레인은 김동암 선수는 출격하지 않습니다. 네. 김동암 선수가 100m 금메달리스트인데 네. 예, 결승에서 지금 출전하지 않았고요. 네. 자, 400m 금메달리스트 백원율 선수가 네. 200m를 아마 처음 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지금 5레인에 있는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자, 백원율 선수가 과연 200m에서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가? 네. 그리고 4레인의 경기체육고등학교 박상우 선수 무시할 수 없는 선수죠. 6레인의 동인천고등학교 박권 선수. 네. 자, 경기 출발했습니다. 200m 남자 고등부 결승전입니다. 자, 비슷해요. 아, 막상막하 박빙의 승부입니다. 자, 자, 여기서 백원율 빠르고요. 백원율 빠릅니다. 백원율. 마지막에 더 놀라운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백원율 선수. 네, 백원율 선수가 남자 고등부 200m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21초 80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맞바람 초속 0.8로 나옵니다. 아, 맞바람이 좀 아쉽네요. 그런데 21초 80. 네. 기록 나쁘지 않아요. 네. 백원율 선수가 21초 78의 기록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네. 네. 자, 대단한 선수네요. 네. 저는 그 백원율 선수가 400m만 뛰는 걸 봤는데 네. 본인이 200m를 한번 처음 도전한다고 그럽니다. 네, 저희가 중계방송을 많이 했습니다만 백원율 선수가 200m 우승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100m 선수가 200m에서 우승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네. 400m 선수가 200m를 우승하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 아닙니까? 아, 예전에 그 마이클 존슨이라는 그 단거리의 황자가 있었어요. 네. 그 마이클 존슨이 원래 주종목이 400m인데 네. 200m까지 주종목을 금메달을 따고 또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우사인 볼트가 나오기 전까지요. 네. 자, 백원율 선수는 아주 제가 볼 때는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m에서도 백원율 선수의 놀라운 능력을 봤습니다.